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가면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지, 솔직하지 않은지, 어떻게 이렇게 다 비겁한지, 다 그 비겁함의 대가를 수십 년에 걸쳐서 다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정직해야 되지만 정책 같은 것도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정원 원칙을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걸.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여러분들 이런 사설을 쓰는 겁니다. 의사 정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 양비론, 전형적인 양비론인 겁니다. 조선일보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그냥 논조를 정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뭐 세상에 참이란 게 없는 겁니다. 다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 참을 이렇게 왜곡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원로들도 마찬가지고 식자층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비겁한지 정직하지 못한지 국민의 힘이 의료 파동을 풀기 위해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는 2026년이라는데 밑에는 보니까 국민의힘은 내년에 신입생을 원래 수준인 3,000명을 뽑아서 의대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 내후년 신입생 수는 그때 다시 정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026년도 원안대로 하고 2026년도 여러분들 의대 정원 보류 이런 안도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 3,000명이 여러분들 학기를 저 학년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규로 뽑더라도 6,000명이 되니까 2025학년을 일단 보류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도 이제 그걸 인정하네요. 진로 제한, 응급실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까지는 인정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이러면 그렇게 돌팔매를 던지는데 그렇게 선전선동했던 정부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도 진로 제한이 일상이 됐고 하기에 뭐 조선일보 간부들이 전화하면 또 뭐 특혜를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 같다. 이걸 이제 본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데 그 한 몇 개월 걸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짧은 겁니다.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뭡니까? 골로 가는 상황인데도 다들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의료 상황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사 정원 백지화를 이야기하니까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그 안을 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조선이 정론을 펼쳐야 돼.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정론. 정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나 논리나 합리나 이성에 견주어 가지고 올바른 주장을 펼쳐야 돼. 올바름. 신문사가 여러분들 정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름, 정의로움, 정의, 사실이 정의지 않습니까? 거짓이 뭐죠?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 같다. 누가 국민이 합의했나? 이렇게 논조를 펴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엔 거의 대부분의 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주요 언론사도 그냥 지금 와서 또 거짓말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또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졌지만 전공의와 이런 의대생들이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글을 딱 보니까 조선의 논조에 대한 사슬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많네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향후 몇 년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필수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과 탈출이란 것은 진흥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시장 탈출이 진흥 순서란 말인 것처럼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절대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전공의도 없어서 의사가 직접 초음파도 보고 잔물을 다 처리하느라 거의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회진도 동반 전공의 한 명도 없이 간호사 두 명이랑 같이 돕니다. 이제 대형병원은 신규로 입원이나 외래로 들어가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신환이 불가능하던 거죠. 위급한 환자도 거절당하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코로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작은 질병이라도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질병도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명절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는 공백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태가 지금 의료 파국 상태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조심 먹고 좀 덜 먹고 조심조심 다니고 몸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탈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생명이 실시간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씩 죽어가는데도 별다른 시위나 규탄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긴 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미 아픈 사람이니 죽어도 덜 비통하고 덜 슬픈 것입니까? 대체 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에 이리도 평온합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의료 파국의 비용 청구서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하고 이름들 인연이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